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스터하우스의 송호진입니다. 오늘은 대구시 북구 복현동으로 나왔습니다. 제 위쪽을 보게 되면 복현호골이 먹자골목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먹자골목 중 대구에서 정말 유명한 막창 골목 라인입니다. 복현동에 막창 골목 라인이 있으면 남구 대명동에는 곱창 골목 라인이 있죠. 그만큼 상권이 굉장히 탄탄한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에 이 건물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게 걱정이 없는 상가주택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 지역은 멀리서도 찾아오는 치료적 요소 때문에 1층 근린생활시설들의 공실이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만큼 전통도 굉장히 깊고요. 이렇게 상권이 탄탄한 곳에 호재 하나가 제대로 있죠. 바로 엑스코선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건축물에서 엑스코선이 개발될 정거장까지 불과 도보 3분 거리면 도달하는 위치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역세권으로 바뀌는 이 엄청난 곳을 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아하죠. 건축주분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나온 물건이니만큼 절충도 가능하고 현재 나오는 수익적인 부분도 엄청난 물건이니 정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잠깐 비춰드렸는데 1층 근린생활시설들이 굉장히 빼곡하게 들어와 있고 평일 저녁이든 주말 저녁이든 정말 많은 인파로 몰리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근린생활시설들의 권리금도 엄청나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근린생활시설들의 월세 부분도 정말 탄탄한 곳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실 걱정 1도 없는 멋진 상가주택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할 건축물 앞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오프닝을 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고요. 여기서 우회전을 하게 되면 바로 복현오거리가 나오고 좌회전을 하게 되면 경북대학교 북문이 나옵니다. 그만큼 차량으로서의 접근성이 매우 훌륭한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으며 진입할 수 있는 도로 또한 아주 넓은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측편의 도로는 10m 통과 도로를 접하고 있고 좌측편에도 6m가량 확보된 도로가 있습니다. 오늘 건축물의 특징은 전면으로 통할 수 있는 도로와 좌측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도로 그리고 건축물 우측편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 다른 도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렇기에 3면 코너를 접하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추후에 재건축을 하더라도 이렇게 도로 좋은 조건에 근린생활시설, 즉 상가주택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영상으로서 확인이 되겠지만 건축물의 전면 길이가 정말 길죠. 그래서 건축물이 조금 더 웅장해 보이는 효과가 있고 그 웅장함은 실제로 나와보게 되면 훨씬 더 마음속에 와닿을 겁니다. 여기는 상업지역에 위치를 합니다. 그렇기에 어떤 업종이든 허가가 나며 상권이 탄탄한 지역이라 어떤 영업을 하든 장사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노후에 이 건물 하나만 있으면 걱정이 없다라는 단서를 붙인 것도 그 이유가 되겠고요. 영상으로서도 확인이 되시겠지만 오늘 건축물은 지상 3층으로 건축이 되어 있고 1층도 만실, 2층도 계약이 완료가 되어 있으며 3층은 주인 세대가 직접 거주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상권 좋은 곳에 3층에 직접 거주한 상가주택이 있다면 직접 나오셔도 전혀 그 시간이 아깝지 않겠죠. 현재는 모두 만실 상태라 내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하지만 언제든지 시간 내셔서 복현오거리 막창골목 검색을 하신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오신다면 여기에 탄탄한 상권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저희는 좌측편의 진입로를 따라 이제 내부 계단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는 구분하여 3개 호실의 근린생활시설이 존재를 했고요. 2층에는 이 라인에서 유일하게 자리 잡고 있는 PC방 입점되어 있으며 3층 부분은 주인세대 한 가구와 원룸 두 가구로 수익적인 부분이 극대화된 건축물입니다. 3층 부분에 주인세대까지 세를 놓게 된다면 월세는 약 1,000만 원 이상의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 물건입니다. 준공년도 또한 2019년에 준공이 되어 현재까지 아주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물건이고요. 자, 저는 계단실을 확인해 드리고 이제 건축물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옥상 공간까지 나왔습니다. 토지 평수가 크다 보니까 확실히 넓은 옥상 공간도 단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고요. 우측편을 보게 되면 엑스코선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복현오거리가 보입니다. 대명동 안지랑 곱창골목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이 아주 편리한 지역이라 남녀노소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이제 그렇게 바뀝니다. 곧 역세권이 될 위치에 상가주택이라면 더군다나 상권이 아주 활성화가 되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어치 있는 물건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자, 여기서 오늘 건축물의 개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토지평수 119평이고요. 건평은 229평, 매매금액 35억입니다. 은행융자 받고 계시지 않습니다. 은행융자는 저희와 추후 상의를 해서 최대한 고객님의 니즈에 맞게 컨설팅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현재 임대보증금 주인세대 월세를 놓았다는 가정이며 2억 5,600만 원, 인수금액
32억 4,400의 인수가 가능하고 월임대 총액 약 1,019만 원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상가주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부동산은 미래에 예측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근데 그 예측이 확신으로 변모하게 된다면 투자하는 데는 전혀 거리낌이 없을 겁니다. 오늘 건축물이 딱 그런 물건이 될 것이며 현존하는 상가주택 중 가장 똘똘한 한 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북구 복현동 엄청난 상권을 보유하고 있는 막창 골목 한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멋진 상가주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보신 영상 어떠셨습니까? 오늘 보신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분들이 시청하실 수 있도록 좋아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눈을 말씀드리지만 발품은 제가 팔겠습니다. 되고 있는 모든 수익형 부동산과 되고 있는 모든 주택을 다 찍는 그날까지 열심히 발품 팔겠습니다. 오늘처럼 집안에서 편안하게 물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스터하우스의 송호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